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힘,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 오늘도 변희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광훈 목사가 뭘 선언을 했네요. 이걸 안 받으면 윤석열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 이게 뭐예요? 네, 어제 현충원 집회 때 네. 선언을 했죠. 네. 그리고 또 오후에 방송 때 또 한 번 선언했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진짜다. 현실인 상황인데 네. 지난번 이제 총선 때 이 자유통일당이 후보들을 한 12명 정도 후보를 냈어요. 비례대표에서. 네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최대 7%까지 나온 게 있었고 네. 사전투표 다음에 여론조사한 게 있어요. 이건 뭐 소남당도 같이 했던 건데 사전투표를 하고 바로 다음날 여론조사에서 6%가 나왔습니다. 네. 저희는 2.8%가 나왔는데 그 여론조사는 이미 투표를 사전투표를 워낙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투표를 한 상태에서 여론조사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뭐 투표자 여론조사랑 비슷하다. 예측이 아니다 이거는 투표한 사람들. 네, 그러니까 네, 네.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이미 표가 나온 상태란 말이에요. 찍고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응답한 거다. 그러니까 응답률이 네.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뭐 저희도 그래서 이제 3% 이상을 확신했었던 네. 거고. 전광훈 내는 6%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히 이제 이쪽에서는 3% 넘었을 거라 확신해서. 원내 진출은 뭐 걱정 없다. 그래서 이제 네. 이 뭐 3% 정도가 넘어가면은 그 선거 운동비 전액을 이제 보전해주거든요. 정부. 네네. 그러니까 전광훈 쪽은 이제 이 자금이 많으니까 거의 한 100억 이상을 더 끌어들여가지고, 예, 완전히 이제 전체 총액수를 한 150억 넘게 썼어요. 네네. 이제 완벽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지막 5일 동안 이 방송 광고만 뭐 지상파 위주로 30개를 넘게 때렸어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 직후에 여론조사가 6%고, 네. 방송 광고를 몇십 개를 더 때려넣었으니, 네. 10%를 자신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2.1%가 나온 거예요. 네. 예. 그게 완전 이제 팬이 걸렸죠. 자유통일당이. 그리고 이제 그 돈 같은 경우는 뭐 후원을 하긴 너무 큰 액수잖아요, 150억은. 네. 그건 사실상 이제 이 정광훈 자유통일당 지지자들이 대열해 준 거거든요. 네. 소남당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5억을 이제 펀딩했는데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150억을 이걸 어떻게 갚수? 아무리 정광훈 쪽이 돈이 많아도.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이 보수 쪽에서는 원래 지난 총선 때부터 이 부정선거 담론이 워낙 이 횡행했었고. 네, 네. 그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너무 통계랑 안 맞으니까 당연히 부정선거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나름 전수조사를 했어요. 정광훈 쪽에서. 모든 당원들은 이제 투표 확인증을 내라. 투표한 사람들은. 네. 그래서 쫙 모았는데 몇십 군데에서 최소한 자유통일당 당원들이 한 80명 정도가 이제 투표 확인증을 냈는데 네. 해당 지역구에서는 0표가 나온 것들이 몇십 곳이 나오거든요. 뭐 이렇게까지 되니까 이제 이거는 부정선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쪽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돈 문제도 워낙 크고, 돈 갚으라고 또 얼마나 난리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윤석열 정권에 요구한 거죠. 그러면은 돈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뭘 요구해요? 150억을 다 빌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대통령한테 얘기하고. 아니, 대통령한테 이제 그건 아니고. 수사를 해달라. 수사를 해달라. 네, 수사를 해달라. 아. 이제 부정선거를. 네네. 근데, 지금 저 여당도 깨졌잖아요. 네. 여당도 참패했는데 네. 그럼 부정선거를 뭐 야당이 했다는 얘기냐. 이게 안 맞으니까 이제 유선호 쪽에서는 그냥 완전히 그냥 기각시켜버린 거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네. 네. 근데 이제 내부는 난리가 나 있고 이러니까 자유통일당 내부에서는 아예 야당은 못 건드리고
이 자유통일당 표를 윤석열이가 훔쳐간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까지 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그게 약간 뇌피셜인데 좀 뇌피셜인데 심각하네요.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윤석열이가 우리 표 뺏어 갔다 해가지고 이제 이 범 부정선거 세력이 있어요. 네, 보수에는 황교안부터 해가지고 민경욱, 뭐 김경재 씨 해가지고. 네. 정광으로 엄청 압박을 한 거죠. 이거는 윤석열이가 뺏어간 거다. 지금 윤석열하고 안 싸우면 널 뭐 쫓아내겠다. 압박이 네네. 들어가고. 이 정광훈 씨는 또 하필이면 선거 과정에서 공천 헌금으로 걸렸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비례대표들한테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이게 녹취에 걸려버려가지고. 네. 뭐 제가 볼 때는 잘못 싸움 걸었다가는 뭐 바로 그냥 구속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못 싸우고 질질질 끌다가 워낙 압박을 세게 받으니까 어제 이제 결국 선언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수사도 필요 없고 네. 9월까지 총선 재선거 실시해라. 아 지난번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네. 다시 해라. 9월까지 3개월 안에. 네, 3개월 안에. 그거를 안 하면은 바로 트림트랙 한다 그랬는데 네. 오전에 요구하고 네. 오후에 답변 없었다고 그냥 트림트랙 선언해버린. 아니 겁니다. 당연히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아무리 국정이 그래도 첫 번째 잠깐만요. 재선거가 가능해요? 아니 부정선거라는 게 확정이 되면은 가능한데 네. 그거를 글쎄 뭐 보수에서 4년 내내 저 지난번 총선 2020년 총선 네. 가지고 난리 법석을 떠났는데 그때도 증거를 못 찾았는데 네. 이거 증거 언제 찾고 하겠습니까? 네. 아니 그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냥 예를 들면은 네. 아니 재선거가 가능하냐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완전 부정선거라고 뭐. 하면은 할 수 있겠죠. 네. 뭐 4.19처럼 하면 되겠죠. 아. 국회 해산 시켜버리고 되는데. 네. 이거 증거 찾는 거 간단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우리랑 통계가 너무 안 맞긴 했는데 저는 뭐 부정선거 보수가 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재판 가지고 봤기 때문에 글쎄요 뭐 부정 혐의가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4년 동안 한 게. 그래서 쉽지 않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또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도 없고 해서 네. 어쩔 수 없이 윤석열 퇴진투쟁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퇴진투쟁을 그럼 당장 지금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 어제 주말부터? 어제 했으니까 네. 현충일 때 했으니까 이번 주말 집회 때 전임주에 하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부정선거 해왔던 사람들과 이제 결합이 되는 건데 네. 부정선거를 운동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사람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이었어요. 네. 그때 부정선거 관련된 것들을 다 기각시켰기 때문에 사실 그때부터 윤석열하고 안 좋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여기랑 결합되니까 이제 범보수 진영이 거의 이제 단일 대우로 윤석열 안티가 돼버리는 거죠.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편들자는 건 아닌데 그 입장에서 좀 답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라 총선을 다시 하자. 재선거를 던지고 이걸 안 받으면 퇴진투쟁하겠다. 그리고 오늘부터 퇴진투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좀 논리적으로 굉장히 비약인데요. 이게 영향력을 가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보수에서는 이 단일 대우는 될 겁니다. 부정선거로 여기까지 네. 했는데 그걸로만 밀어붙이기에는 오히려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는 지금 공천헌금으로 구속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윤석열하고 붙자마자 박살난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싸움의 방식은 변할 겁니다. 싸움의 스타트는 이제 총선 다시 시작하자 이걸로 되는 거지만 싸움 방식은 다른 방향으로 갈 거예요. 뭐 이를테면요? 그러니까 일단 이 보수 진영은 지금 이 일반적인 진보 촛불 아니면 뭐 상식적인 국민으로 볼 때 지금 김건희라든지 뭐 최상병이라든지 네. 이런 이슈는 싸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온 몸을 네. 던져 비워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걸로 싸울 수는 없는 건데. 아니 근데 황당한 얘기도 뭐 총선 재선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거를 뭐 I'm sorry 하고 이슈화할 수도 있는 거 같잖아요. 뭐 말 바꾸려면 할 수 있겠지만 네. 아니 뭐 어제까지만 해도 뭐 김건희 여사를 유경수 여사처럼 지키자 이랬었는데 네. 이걸 바로 못 바꾸니까 네. 그리고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이 박정훈 대령을 정치군으로 몰았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못 건드리고 가장 지금 이 많이 나온 얘기는 윤석열은 원래부터 문재인의 사냥개였다 네. 그래서 보수를 속이고 들어와서 부정선거로 보수를 죽였다. 이렇게 네.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신 성분 가지고, 정체성 가지고 심이 거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더 위험할 수 있죠. 윤석열 네. 입장에서는. 네. 한동훈 윤석열은 원래부터 문재인의 지령받고 보수를 죽였던 인물이 막 터지거든요. 이게 사실 더 크죠. 그러면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타격을 줄까요? 또는 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퇴진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그게 정광호 목사하고 보수가 네. 태블릿 조작 무기를 들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 있다고 보는데 이미 그거는 뭐 정광호 목사가 이미 그 장시호 녹취록 확보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장시호의 핸드폰 그 10개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태블릿 1PC도 아마 확보를 할 것 같아요. 다음 주 안에. 그러니까 아마 이제 윤석열과 싸움 대비해가지고 막 이 무기들을 사들인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제가 다 8년을 봐서 알지만은 건 뭐 명백한 조작이라 확실하고 윤석열 한동훈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그 장시호 녹취록 관련 수사 관련해서 저 정철승 변호사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공수처에서. 네. 그럼 공수처 수사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거를 만약에 보수 진영이 윤석열이 태블릿 조작해가지고 박근혜를 뭐 억울하게 구속했다 이거 터져 나오면요 일단 보수는 정말 지지세가 다 무너지게 돼 있죠 윤석열 쪽에 그거를 부정할 수 있는 상황이 왜냐하면 전부 다 그 당시에 이 탄핵은 잘못됐다고 했었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이 와가지고 줄을 쓴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전에 그랬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보수에서. 아니, 그런데 그게 이제 보수라는 게 이제 광화문 보수 세력이 있는 거고 또 보수적 뭐 국힘 의원 같은 그룹도 있는 거고요. 여러 있잖아요. 정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너질 정도로 심대한 타격인지 아니면 그냥 원래 뭐 좀 희한한 얘기 하는 분들이 계속 희한한 얘기를 하는 건지 변수가 안 되는 건지 이게 건지. 박근혜 탄핵 당시에 네. 박근혜 탄핵을 잘못했다고 얘기한 전체 국민 중에 한 25%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75%가 탄핵 찬성했고 25%가 탄핵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 25%가 지금 윤석열의 마지막 지지율이에요. 네. 희한하게 탄핵의 조작 수사를 윤석열이 했는데 그 탄핵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지지층인데 네. 그게 정광훈 광화문 세력이거든요, 핵심이. 네.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핵심 지지층이 돌아선다는 개념 아니겠어요, 이게. 아. 더군다나, 이, 막무가내도 아니고 최소한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조작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쳤을 때는 글쎄요, 윤석열 쪽에서는 정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죠. 그 지지율 같은 경우에 빠른 속도로 빠질 것 같다. 마지막 뭐 남은 거죠. 지금 21%가 지금 네네. 건데. 갤럽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돌아선다 네. 그러면 뭐, 뭘로 버티겠으며. 네. 그 사람들을 대표하고 이제 윤석열을 몸 던져서 막아주고 보였던 게 정광호 세력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하고의 싸움은 70%대 진보 촛불하고도 또 다른 싸움이 되는 거죠, 이거는. 저는 사실은 뭐, 이런 상황을 예상을 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게 왜냐하면 윤석열 자체가 이미 정체성이 잘못된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현실화돼서, 한마디로 사면 초과가 되는 윤석열. 그러네. 네. 양쪽에서 네. 공격을 받고 양쪽에서 뭐 진보 보수. 네. 네. 그럼 윤석열을 편들어주는 세력은 검찰밖에 안 남는 겁니까? 국힘하고요? 국힘은 네. 거기는 완전히 그냥 브로커 집단이어가지고 거기는 저 정강훈 세력만한 정도의 이념성도 없는 세력이에요. 거기는 네. 누가 이기냐만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뒤로 빠져가지고 거기가 균열을 일으키는 거는 네. 시간 문제다. 네. 거기는 이제 눈치 보고 있다가 네. 만약에 윤석열이 위험하다 싶으면은 누구보다도 먼저 칼을 꽂을 애들이고 국힘 애들은 그러니까 국힘이 윤석열을 지킨다는 개념은 없는 겁니다. 네. 걔들만 바로 뒤에 빠져가지고 이제 구경할 겁니다. 이게 다시 이제 윤석열 세력은 검사 한 50에서 100명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들도 또 균열이 나고 이 검사 내에서도. 네. 검사 전체 2,000명하고의 100명은 이미 균열이 났고. 네. 그 100명 내에서도 싸움이 나가지고 송경호 날라가고 한동훈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지켜줄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정권이 중도 퇴진할 가능성이 자꾸 그러니까 커지는 건가요? 사실 제가 아니면... 이제 총선에서 200석을 못 얻게 됐었을 때 제가 이제 소나무당을 대표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보수력을 끌고 와서 정리하겠다고 했었는데 가장 정말 이 빠르고 좀 복잡하지 않게 정리하는 방법은 보수 세력이 윤석열을 치는 겁니다. 사실 네. 이게 이걸 보수가 지금 21%만 지지하니까 이걸 무리하게 힘으로 밀었다가는 보수가 똘똘 뭉쳐버리면은 108석이 유지가 돼서 어려워지는 건데
보수가 돌아서 버리면은 이거는 윤석열은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저는 총선 때도 연말 안에 가능하다는 얘기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전혀 예상치 않게 이 부정선거 문제가 터지면서 예상보다 빨리 지금 보수가 돌아서는 거죠. 네.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게 전당대회도 이제 앞두고 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한다는 게 뭐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윤석열 정권의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한동훈이 지금 윤석열보다도 먼저 지금 저쪽 세력은 보수는 한동훈을 먼저 정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부정선거와 별개로 한동훈은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가 계속 발언하듯이 한동훈도 문재인의 사냥개 아니냐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럼 윤석열은 뭐냐?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 됐으니까 우리가 넘어가고 한동훈까지는 용납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홍준표가 계속 맹공을 퍼부은 거 아닙니까? 네. 한동훈. 근데 그게 지금 이 전체적인 광화문 보수 세력도 같은 정서거든요. 윤석열은 이왕 지사 뭐 권력을 잡았으니까 넘어간다 그러다 한동훈한테 줄 수는 없다 해가지고 안 그래도 한판 붙으려고 그랬는데 한동훈하고 근데 이제 뭐 윤석열하고까지도 뭐 붙는 상황에서 아마 한동훈이 국힘에 나오면은 전당대회 장시호 태블릿 가지고 한동훈 아마 맹공을 뽑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렇지만 주요 세력은 다른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수 세력이 국민의힘 안에 잔뜩 들어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강훈회는 네. 다 이중당적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가입 운동을 시켜가지고 네네. 거의 한 10만 명 이상의 진성당원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래서 지난번 전당대회 때 정말 예상치 않게 막 김재원이 막 그 상당 높이 뽑혔고 이런 게 왜 그러냐면은 자유통일당 세력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이게. 네. 아.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마 뭐 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아마 한동훈하고 아마 일전을 벌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 뭐 예측으로는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세를 형성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게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 한동훈을 미는 세력이 이제 조선일보하고 네. 뭐 재벌 중에서는 뭐 SK하고 이렇게 좀 있는 건데 그럼 이제 그 조선하고 이제 동아나 중앙도 아니에요. 이거는 조선일보하고 SK인데 한동훈을 미는 쪽은. 그 세력과 이제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하고 한판 붙는 거죠. 네, 한동훈 가지고 붙는 건데. SK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동훈하고는 그 태블릿 범죄에 뭐 워낙 얽히고 설키고 있어가지고, 네. 뭐 SK랑 한동훈은 그 범죄 공동체입니다. 범죄 공동체. 네, 그래서 제가 이 사건만 조사하면 다 껴있어요. 한동훈하고 SK하고. 그래서 이 재벌계에서는 삼성은 이 박근혜 수사 때 한동훈이나 윤석열에게 원래 당했잖아요. 네. SK는 조사도 안 받았어요. 뇌물 가지고도 아예 기소도 안 됐습니다. SK는. 네. 삼성은 아직까지도 지금 얻어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은 이준석을 믿는 거고 한동훈 들어오면 골치 아프다는 거죠. 삼성은. 근데 SK는 한동훈 한 발 탔으니까 한동훈 밀고 있다. 제게는 그렇고 거기에 이제 언론에서는 중앙일보가 이준석을 밀고 있고 네. 조선일보가 지금 한동훈을 밀고 있는 거죠. 이준석을 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준석을 밀고 있다는 게 차기 대권으로 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유의미한 정치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 일단은 뭐 당권 지금 당권이니까 네. 이 중앙일보 논조를 잘 보면은 네. 개혁신당하고 국힘당하고 합당해서 일단 당권 이준석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 논조는 계속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가능한 시나리오겠네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 전당대회가 저는 판이 깨질 것 같은데 네. 한동훈은 아마 낙마할 거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이른바 올드 라이트하고 네. 이제 뭐 엉망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아마 이 중앙이 주도해가지고 개혁신당과 남은 국힘당을 합병을 시켜서 올드 라이트하고 완전 결별하는 사태가 벌어지겠죠.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이준석이라고 하더라도 윤석열에 대해서는 또 이게 우호적이지 않으니까 네. 윤석열을 돕지 않겠죠 윤석열. 네. 그래서 네. 윤석열은 어떤 경우도 사면 초과라는. 아 알겠습니다. 그 사면 초과 때문이어서 그런지 갑자기 석유를 확 던졌어요. 이거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그렇죠. 네. 이거 기발하긴 했는데.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이 국제 사기꾼하고 연결돼 가지고 뭐 해먹으려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네네. 이걸로 이 보수 지지층을 잡으려 그랬으면 이거 완벽한 오판이에요. 아. 왜냐하면은
이 석유 가지고 사기 그걸 제일 잘하는 게 보수 진영인 게 박정희 때 이게 어마어마하게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제7 광고. 그리고 그 박정희 때 이 가짜 석유 사기극을 밝혀낸 게 조갑재 기자예요. 네. 2년 동안 취재해가지고 자비를 들여서 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관공서에 다 뿌려가지고 결국 박정희도 인정을 했어요. 잘못됐다고. 아. 근데 조갑재에게 보복을 해가지고 월간 마당 기자였는데 회직당했고. 조갑재 획할 테러는 조갑재는 아니고 획할 테러 아니고 그냥 회직당했어요 그냥 회직당하고 박정희는 이제 이걸 자기의 자존심 세운다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가지고 다 뚫어버렸거든요. 네네.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는 보수 진영에서 어찌 보면은 워낙 많이 알려진 사건이고 예를 들면 저만 해도 조갑재한테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보수 논객들은 다 알아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들이 이거를 이 띄워줘야 되는데 워낙 이 부분 잘 아니까. 안 띄워준 거죠. 지금 강용석이 정도 빼고는 이걸 안 띄우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신의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안 띄우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게 웬 지금 시대착오적 발상이냐. 아, 그리고 조갑재 씨가 지금 하루 종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거. 네. 똑같다, 박정희 때나. 아.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2년을 조사했으니까 나름대로 뭐 준 전문가 아니겠어요, 이걸? 그때랑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기술도 별로 새로워질 것도 없고. 네. 어차피 이거는 땅 지질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랑 차이가 없는데. 0%다 이거 나올 가능성 이렇게 돼버리니까 조갑재 정규재가 참을 뿌려버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혀 이 보수 진영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시추 관련해서 뭐 자문을 하는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있고 그게 뭐 구멍가게라고 그러죠. 1인 기업이냐 아니면 몇 명 일한다. 하여튼 여기에 고문 아브레우라는 사람이 금요일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내용인즉 시추에 보면 안 닿았어요. 그거는 하나만 한 얘기 아닙니까? 그게 박정희 때 그랬습니다. 예. 아. 박정희 때 그랬어요. 그래서 네. 시추를 동해바다에 35번인가 박정희 이후로 어디 하면 YS 때까지 네. 사실은 하나도 성공 못했는데 네. 시추 하는 것만 해도 지금 뭐 천억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조단위에 들어간대요. 하다 보면 네. 너무 많은 돈을 썼으니까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어서 경제성 없는 거 전체 한 2조 원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시출해가지고 뽑아서 쓰긴 썼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거 딱 하나. 근데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항 근처에서는 없다. 유전이 없다가 세계 이제 이 업계에 이제 정선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걸 또 다시 뚫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까지 했어요. 처음 브리핑이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 박정희 이후로 계속 하긴 한 거예요. 근데 아마 네네. YS 이후로 많이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다른 이런 외국계 업계들도 뭐 오다가 나가서 지질 보고, 그러니까 시추를 뚫칠만 않으면, 그냥 지질에 대한 정보는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그냥 예측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보고서는 수시로 산자부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럼 왜 이게 윤석열한테 들어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갑자기 네. 브리핑을 했고 그게 취임 이후 최초의 브리핑이었다는 것도 되게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이제 그럼 조갑재 판단은 지금까지 나왔던 서른 몇 개의 그 데이터랑 큰 차이가 없다. 네. 한마디로 0%다 가능성. 근데 왜 갑자기 윤석열이 움직였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천공이 2주 전에 대한민국 산유국 단다고 질러버렸는데 네. 이걸 보고 윤석열이 야. 이거 한번 산자부에 알아봐. 뭐 산자부에는 수시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자료가. 네네. 그 중에서 하나 딱 잡아가지고, 야, 이거 됐다. 산유국 됐다 해가지고 질러버린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 우연의 일치겠죠. 라고 말하고 싶어요. 천공 유튜브와 네, 대통령의 브리핑. 우연의 일치면 차이 다행인데, 네. 이 천공이 또 뭐, 어디 뭐, 김건희 라인 잡고, 이 국제사기단과 연결돼가지고, 이게 한번, 뚫기만 해도 업체는 돈을 떼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 건에 연결돼 있으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는. 대통령이 그렇게 갑자기 나선 건 천공이 배후에 있든 없든 간에 국면 전환용인 건 분명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국면 전환용이었다면은 그건 실패했고. 네. 실패했고. 예. 네. 이권 사업이라면 모르겠어요. 이권이면은. 근데 다만 이건 있더라고요. 보수 전체층으로 냉담한데 TK 지역이 완전 들썩이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석유가 나오든 안 나오든 시추하러 그 작업만 들어가도 뭐 몇 조 원이 투입되니까 그걸로 그 주변에서 먹고 사는 데는 도움 되잖아요. 그렇죠. TK 지역. 그러니까 네, 네.
TK 언론이 그냥 대서 특필을 해가지고 이제 뭐 포항이 두바이가 된다부터 해가지고 이거 완전히 진짜 만약에 그걸 노렸으면 그건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추하는데 그것도 이제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네네. 아니 다섯 개를 꽂을지 열 개 꽂을지 어떻게 합니까? 뭐 20개를 꽂을지. 그러니까 총 5조가 들어갈 걸 막 20조를 질러버렸다 하면 뭐 TK 정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네. 그게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게. 그래서 TK 쪽이 글쎄 뭐 경기가 어느 정도 부흥될지 모르지만 이거 떴다방 수준인데 네. TK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못 살아요. 네. 그다음에 광주입니다. 네. 둘이 꼴찌를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먹고 살 거 없는데 이거 웬 떡이냐 그러니까 TK 쪽의 언론들이 다 달려져 버리고 그리고 언론사들은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네. 광고 다 수주할 거 아닙니까 네. 그걸 해서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이권과 걸려 있으면요 이거는 정말 천인공노의 사기극이에요.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현충일을 계기로 해서 라이브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념식은 뭐 공중파를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됐으니까 굉장히 오랜만이죠. 뭐 예. 자신감의 표현입니까? 아니면 어떤 표현일까요? 검찰하고 뭐 대충 이게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나오다가 무슨 검찰에서 뭐 철야조사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흘러나오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대충 검찰 라인들이 이제 다 인사가 끝났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김건희가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수사 가이드라인이 설정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차피 9월 때 나갈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갈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기는 하려고 했는데 중앙지검을 다 갈아치지 않았냐. 그래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었다 하면 되는 거니까. 딴소리 하면 되니까. 그냥 말은 계속 지금 네. 맞는 말 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을 사람이고 네. 내부는 중앙지검은 다 갈아쳤고 그러니까. 뭐 김건희가 이제 정치적인 뭐 피해 안 가는 선에서 그냥 딱 정리를 하려는 게 아닌가요? 이를테면 그러면 그게 본질은 아니지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를 소환하느냐 안 하느냐도 또 쟁점 중에 하나인데 소환은 어떻게 보세요? 소환을 해도 네. 어차피 포토라인은 안 세울 거 아닙니까? 소환을 해도 네. 소환해가지고 그냥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미리 뭐 답변서 다 써줬을 수 있는 거고 뭐 어차피 지금 이 검찰이 윤석열의 일가에 뭐 로펌 역할을 하니까 의미가 없다 소환하든 안 하든 어쨌든 현재는 이 당사자가 원하면 포토라인을 안 쓸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언제 조사받았는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네. 김호중 가수 김호중 씨는 억지로 세웠던데 네, 사람마다 다르군요. 아 억지로 세웠어요? 네. 야, 근데 그거 경찰서 들어갈 때는 지하로 들어가는데 나올 아니, 때는 네. 문재인 정권 때 조국 민정수석이 만든 거 아닙니까? 아, 그랬어. 포토라인을 네. 강제 세우지 않는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그거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아 김호중은 또 세웠어요? 네, 그래서 신랑이도 했는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서겠다고 했던 사람 그렇죠. 저도 제가 포토라인 쓰겠다 해서 네. 쓴 사람인데 네. 네. 야, 도면 또 완전 또 고무줄 했네. 그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그걸 물어보니까 서울지방경찰청장 조지호 씨라는 사람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나 다 현관으로 드나든다가 답이었어요. 아니죠. 지하 있죠. 그러니까 지하로 갔는데 네, 강남경찰서 그랬는데 검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변두 대표님 말씀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소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의미 없습니다. 공개 소환이냐 아니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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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소환돼서 안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받냐 아니냐가 네. 문제지 소환 여부는 아니 심지어 포털 안에 서도 네. 마찬가지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쓸 거 아닙니까? 질문 들어오면 답변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들어가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오면 되는데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네. 제대로 수사하냐 안 하냐 문제인데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은 넘어갔죠. 네. 그러면 그냥 뭐 출구 전략만 남은 거네요. 그냥 뭐 어설프더라도 소환도 했다 또 우리가 조사했다 별거 없었다 이거죠. 네. 네, 네. 그럼 이것도 또 특검을 또 특검 가겠죠. 근데 이제 모든 게 이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뭐 이렇게 다 무차별적으로 막 나와버리니까 그럼 특검은 계속 통과되는데 네. 국회 상황이 뭐 뻔한데 이거는 여당은 뭐 무조건 국회 보이콧 해버릴 테니까 그럼 특검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면 또 재의결할 때 와가지고 반대표 던지고 나가고 네. 국회 운영위를 맡아봐야 운영위 아마 안 들어올 거고요 여당은 그럼 이제 부처에서도 이제 여당이 없어버리면요 되게 불성실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 국정감사나 이런 거 국정조사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여당과 함께하는 이유가
여당이 혼내야지 이제 부처산 말을 쓰는데 여당이 또 빠져버리면은 뭐 그냥 맹탕되니까 국회 무력화 작전을 쓰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원구성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게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 국회 무력화 작전에 국힘과 윤석열 정권이 쓸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망하시는. 법사위하고 윤영일을 양보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야당은. 네. 그거 양보했다가 밀란 터진 상황이니까. 네. 그럴 바에야 그냥 다 가져가라 우리 안 들어가겠다 해서 무력화를 해버리겠다는 거고.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은 국회에다가 협조 요청한 것도 없어요. 네. 없어도 상관없다는데 상관입니까 그냥. 아직까지 정부조직법도 개정 안 했는데요. 네. 그럼 국회는 없애버리는 거 마찬가지고 그냥 달린다는 거죠 이게. 아 그러니까 뭐 국무총리 저 비준 동의 뭐 이런 필요 없죠. 거 한덕수로 가면 되는 거죠. 네, 그렇고 예산 안에 어떻게 되든 모르겠고 뭐 장관 그거 동의 안 해주면 그냥 임명해버리면 되는 거고. 네네, 지금까지 한 거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 지금까지도 국회 경시였기 때문에 국회에서 뭘 해든 신경 안 쓰고 대통령 부부를 지키는 것만 네. 골몰하겠다.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거를 파악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장외 투쟁을 준비한다 그러는데 장외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전광훈의 이 아마 이 변수가 그래서 큰 겁니다. 이게. 네네. 이쪽에서 장외 투쟁을 걸어가면 저쪽에 장외 투쟁을 맞불이 넣었었는데 오히려 그거를 맞불이 아니라 윤석열 공격적으로 들어왔을 때 이게 큰 변수가 된 거죠. 아, 서울역이나 광화문이나 어디나 다 윤석열 퇴진이 울려 퍼지게 될 네. 날이 멀지 않다. 그렇게 될 가능성 없죠, 그러면 지금. 아, 함께 집회를 할 리는 없죠. 그건 불가능하죠. 그 이슈가 달라요. 네. 여기는 계속 최상명, 양평, 네. 김건희로 할 거고 네. 저기는 윤석열은 좌파다. 그리고 아, 이제 태블릿 쪽 이걸로 할 거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이 달라가지고 네. 같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가능성도 다만 없겠고. 이제 네. 저는 양쪽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아니, 일반 시민들도 몇 분. 네, 뭐 시민들 상관없고. 네. 저는 양쪽 무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야, 그러면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법 앞에 뭐 예외는 없다, 뭐 성역 없다, 특혜 없다 이런 거는 그냥 하나만한 얘기네요. 아니, 자기 PR이죠. 자기 PR. 난 열심히 했는데 네. 중앙지검이 말 안 들었다고 얘기하고 그냥 이제 9월에 이분 뭐 그만두면 로펌 가야 되는데 네.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해놓으면은 그래도 면책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 먹고 샀는데 지장은 예, 없다. 예, 예. 네. 로펌 가고 이러면 돈 많이 벌잖아요. 아니 그거는 뭐 아. 조국 그 신당에서 뭐 50억은 그 전관예우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한 200억쯤 되지 전관예우라고 하잖아요. 그럼 검찰총장 얼마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러니까. 지검장도 아니고 네. 뭐 3,400억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법이 저 변호사들 선임할 때 보면 선임료라는 게 뭐 1,000만 원을 주든 1억을 주든 변호사들은 다 받는데 문제는 1억을 주면 1억 원 H만큼이라고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 H만큼이란다. 이게 정설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사법 정의가 온통 다 돈에 매달려 있는데 재판 많이 받아보시는 분으로서 이것도 또 문제 아닙니까? 아 저는 뭐 온몸으로 그걸 느끼고 있죠. 네. 권력과 어느 로펌을 썼냐에 따라서 재판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미국 같은 경우는 사법시장이 절대 자유화되어 있는데 네. 거기는 일단 배심원 제도다 보니까 덜해요. 네. 한국은 판사 하나만 인맥으로 그냥 잡으면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배심원제를 확대시키든지 아니면 저는 더 극단적으로 기술적으로 지금 AI가 가능해요. 네, 네. 1심은 싹 다 AI로 갈아버리든지 해야 돼요. 1심이 제일 문제입니다. 1심이. 1심이 젊은 판사들이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하면 젊은 판사들이 순수하게 할 줄 아는데 아. 지금 젊은 판사들은요 권력에 붙어가지고 승진 가는 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평판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법원의 선배들은 법원 안에 있더라도 그 옛날에 선배들이 저 로펌에서 아 변희재 판사는 좀 경우가 없다 뭐 이런 여론을 확 만들어버리면 김앤장이나 이런 데서 그 젊은 판사는 굉장히 위축되고 그러니까 이 젊을수록 소신이 없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젊을수록 대사 추종이어서 1심은 저는 무조건 포기하고 들어갑니다. 네. 고등법원 정도 가면 이제 퇴직할 날 얼마 안 남은 판사들이 네. 가끔가다가 이제 소신 판결될 때가 있는데 1심은 끝이에요. 1심. 그런 아. 그럴 바에야 1심은 AI로 가자. 진짜. 사실 원래는 1심, 원심에서 좀 전향적인 판결도 나오고. 그러니까 최태원
노소영 부부가 이혼하면 1조 3천억짜리는 1심에 많이 나오고 항소심은 그걸 좀 조정하고 이런 모습인데 지금은 거꾸로인 경우가 많다. 아니, 얘는 이 변호사 협회 뜨는 사람들 만나보면은 네. 예전에 군사독재 시절 때는 젊은 판사들이 더럽다고 던지고 그럼요. 나간 경우가 많은데 네, 네, 택도 없다는 거야, 지금은. 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래서 소신 있는 판사가 없다. 야. 그럼 배심원이든 AI든 이거는 다 갈아쳐야 될 거고 아마 윤석열 정권 무너지면요, 이 네. 법원 각오해야 될 거예요. 네. 뭐 이런 게 한두 개가 한 지금 오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화영 재판 보세요. 네, 네. 우수한 정말 반박 증거 나왔는데 네. 다 무시하고 선거 때리고 네. 있거든요. 네. 나는 다 아마 이런 거 다 드러나면요, 다음 국민의 한 80, 90%가 AI로 찬성할 겁니다. 네. 판사들 다 이제 밥줄 끊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법 정의와 돈이란 주제로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고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늘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그냥 기소만 해놓으면 뭐 풍지박산 나고 네. 아니 이거 시간도 아닙니다. 제가 붙어보면요. 우리 쪽은 이 연구팀이 있으니까 무수하게 이 자료를 내요. 네네. 저쪽은 거대 로펌인데 아무것도 안 해. 아. 근데 이겨.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네. 아, 제출도 안 해. 아. 근데 이겨. 저희가.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낸 자료는 그냥 안 네. 보고 넘어가고 아. 저기는 한 세 줄짜리 내거든요. 그대로 네. 판결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당하니까 아. 뭐 노력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그냥 권력이에요, 권력. 아. 그 권력의 원천은 돈. 재판에서는 돈인가요? 그냥 같은 뭐 권력과 돈이 얽혀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은 로펌을 샀다 이거야. 네. 그럼 정말 충실하게 자료가 나오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열심히 안 해요. 그냥 이름으로 네. 가는 거 있는 거죠. 네, 네. 관계로 네. 정말 심각하네요. 네. 아니 심지어 네. 재판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검사 세 명을 이제 테러 조작으로 네. 민사 걸어놨는데 재판에 아예 안 나와. 근데 쟤네들이 이겨요. 안 나오는데. 네. 그게 심각한 거예요. 네, 이게 나중에 이게 우리가 다 공청회에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되는데 네네. 저는 그러면 정말 국민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연구팀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200페이지짜리 정말 잘 만든 네. 자료를 제출했는데 네. 저쪽은 로펌이고 네. 변호사가 뭐 수십 명이 네. 덤벼들어서 400페이지짜리를 네. 더 잘 만들어서 내서 우리가 졌다 하면 그럼 제가 인정하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럼, 아니라니까 이름만 로펌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저쪽은 세 줄을 냈다. 네. 와, 정말 심각하네요. 그러면 사법 판결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인정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 중에서요, 이 법원에 한번 가본 사람들은 알 건데 네.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은. 네, 네. 근데 일단은 그렇게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 그렇죠. 일단은 많지 네, 않고 네. 그리고 그냥 경범 사건 같은 경우는. 네. 크게 뭐 체결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가벼운 형사 사건 이런 거. 권력이 네. 개입하는 사건을 경험하는 국민들이 10%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네. 한번 당해보면 정말 이제 얼마나 이게 뜨거운지 알죠. 네, 네. 근데 언론을 통해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변 대표님처럼 체험해본 분의 체험담이 알려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회가 반쪽으로 일단 개원을 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국회는 이제 아. 할 게 없어졌다는 거, 할 게 네. 없어졌다는 거. 어차피 이제 전쟁이 선포가 된 거고 네. 여론전을 통해서 이 승부를 내야지. 국회를 통해서 이 국정을 정상화하는 길 막혔다고 봐야죠. 네. 그래도 국회 역할은 있잖아요. 특검법도 계속 발의하고 국정조사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네. 하고 이런 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특검 발의해봐야 뭐 다 네. 거부권 행사될 거고 네. 국정조사 때 같은 경우는 뭐 여당이 뽑을 것처럼 아까 말한 대로 네. 뭐 거의 맹탕될 거고. 아. 네. 그래서 결국 장외 투쟁인데 아. 장외에서 투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묶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이게 사면 초과로 묶어야 되는 네. 이 일들이 필요한 거죠. 아니, 그렇더라도 국회 효능이 떨어져도 국회 역할은 또 중요하지 않나 이런 걸 여쭤보는 건데. 해야죠, 그래도 노력을. 그냥 아까 나온 것들은 뭐 다 하는데. 네. 글쎄요, 이제 국회가 이제 상임위가 열리면 얘는 법사위에서 뭐 자료 받고 이래야 되는데 뭐 자료 똑바로 줄 것 같지도 않고. 네. 뭐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뭐 의혹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뭐 크게 역할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정권이 네. 국회 보이콧 전술을 네. 구사할 테니까. 아니, 여당이 원래 보이콧하는 사례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당이 보이콧돼 버리면은 네. 야당은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원구성도 다 뭐 상임위원장을 누가 막느냐 같은 건 비본질이겠습니다. 왜냐면 보이콧을 해버리면. 보이콧하면 안 들어올 건데요. 뭐, 네. 뭐 다 먹어도 상관없죠. 뭐. 그러니까 뭘 줘도 상관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네요. 국힘 입장에서는. 네. 운영위하고 법사위를 가져가는 순간에 네. 국힘 입장에서는 사실 들어올 수도 없고 그렇게 해버리면. 만약 준다 그러면. 그럼 들어오겠죠. 법사위 하고. 야당이 법사위 운영위를 가져가겠다는 얘기는 탄핵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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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하나하나가 윤석열의 목을 칼을 겨누는데 그게 어떻게 화기애애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현실이 그렇다는 걸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8석이 모자라잖아요, 탄핵할 네. 때. 이걸 어떻게 확보할 거냐에 대한 굉장히 이제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근데 가서 뭐 8명을 뭐 매수하고 뭐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보수 지지층을 돌려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광범위한 균열이 일어날 거다. 그 균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된다.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뭘 하고 지내야 됩니까, 그러면?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일단은 현실을 파악을 한 것 같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장애투쟁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국회 일 안 하면은 뭐 처벌한 법도 지금, 근데 뭐 법 올려봐야 또, 물론 또 거부권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질 수가 있죠. 이거 뭐 전쟁이기 때문에. 네. 뭐 법원, 아까 말했듯이 법원에 윤석열이가 뭐 위험하다고 해도 1심 판사 같은 경우는 빨리 때려가지고 승진하면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눈 딱 감고 네. 그냥 유죄 네. 때리는 판사가 네. 생길 수도 있다. 네. 지금요. 네. 이 태블릿 관련해서 개입해서 조작한 검사들 다 승진했고요. 네. 이 정권의 유리한 판결에 따르면 다 승진했어요, 판사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무너질 것 같다 하더라도요, 이 판사 입장은 1심 판사가 된 경우는 빨리 때려주고 승진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한 판결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하면 앞날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그 상관없나요? 그 사람들은? 일단 눈앞에 지금, 있는 네. 먹고 보자 이거죠. 일단 부장판사까지 가면은 뭐 되겠죠. 네. 매출이 달라지니까. 네. 하여튼 우리 사법과 돈의 문제는 정말 제대로 한번 시간 갖고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회가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야당은 정권 심판의 분위기를 어떻게 이어갈 건지 또 다음 주에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과의 시간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후.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지금 당장 스픽스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좋아요 댓글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